왔어. 은채야! 아, 응? 왼쪽 스킨 뭐냐고요? 이거 전학생 에코요. 전학생 에코 할까요? 이거 할까요? 전학생 에코? 뭐라고? 뭐라고 할 말 있다고 시청자분들께? 요로 에코가 할 말 있다는데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저 전학 가요. 아, 전학 갔다. 아, 이렇게 아쉬울 때가. 만난 지 얼마 안 됐는데 타이밍이 또 엇갈렸네. 아, 오, 뭐야. 와, 대존 모탱이다. 전학생 전학 가서 서운하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새 친구 펄스건 에코를 소개하겠습니다. 아, 바로 충동 구매. 근데 생각보다 멋있진 않네요 스킨이. 뭔가 펄스건 시스템을 반만 걸친 느낌인데. 아, 그래, 나머지 반의 멋은 나의 플레이로 채워보자. 기본 스킨 같다고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게임 끝날 때쯤에는 펄스건 스킨 지린다고 나도 사겠다고 외치시게 될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만들 거예요 멋있게. 으아, 어! 잡았다! 오케이! 아, 저런 어리석은 녀석을 보았나? 좀 남아야 되거든요? 가자. 자, 일단 풀은 무조건 뽑았죠. 나이스. 바로 가야 돼. 야, 이거는 나 혼자 오히려 위험한데? 조심해. 빠르게 판단해서 빠르게 도망갑시다. 문도 가고 싶은 대로 가. 뭐야, 문도 목소리가 젊어졌어. 안 보이는 대로 가면 더 뭐야, 목젖에 보톡스 맞았니 문도야? 아니, 다소 아쉬운다 하지만 무리하지 맙시다. 괜히 무리하다가 더 큰 손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마시고 다음 기회를 한번 누려봅시다. 더 좋은 기회가 올 거예요. 요요요 외치셨어요. 아, 슬픈 상황 아닙니다. 우는 거라 생각 안 하고 속눈썹 긴 친구라 생각하겠습니다. 속눈썹 예쁘시네요. 슬픈 상황 아니에요. 저의 캐리에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문도한테 죽었네 까비. 까비 캐리 없으니까 내가 한날 먹어야겠다. 꺼져. 엑스가 꺼지네요. 아, 근데 지금은 그럴 수밖에 없어. 우리 라이너들 입장에서 서운할 수밖에 없지. 지금 상대편 정글러보다 내가 활약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 오케이, 개구 좋다. 강타가 돌면 지금 갱 성공률이 좀 올라가거든요. 파란 강타기 때문에. 잡았고. 오케이. 오, 어, 빠지자. 잡을 수 있는 각은 아니다. 저 럭스까지 잡아낸다면 상당한 게이드. 방해해주면서. 나이스. 아, 제라스가 죽었구나. 저건 조금 아쉽지만. 시공간 붕괴. 손 놓고 있는 것보단 실수라도 하겠다. 아, 아, 루시안이 오는 타이밍을 생각을 못했네. 아, 까비. 루시안이가 6킬 2데스 0어치를 냈네. 그리고 어, 문도가 아이템 선택이 굉장히 뛰어난데? 아니, 란도인을 처음에 딱 올려버렸네? 근데 왜 간 거야? 수령타가 없잖아. 좋아하나 보다, 저 디자인은. 인벤토리 창에 저런 템 하나 있으면 뭔가 보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긴 하지. 아이, 주자. 좋아. 이리 오실까? 오케이! 같은 걸 보았구나, 잭스야, 개군! 오케이! 붙어서, 표 맞춰놓고, W 써놓고, 풀! 스킬 피하면서, 마무리, 개군! 일단, 잭스부터 칭찬하고, 잭스님 굿! 이번에 나도 칭찬 들어야지. 저도, 생각만큼 못하진 않죠? 아, 이 정도면 칭찬해줘야지. 네가 뭐 자라. 아, 아직 아는 거 아니구나. 그래도 욕 안 하는 거, 욕 안 하는 걸로 저 친구한테는 칭찬할 수도 있어. 내가 욕을 안 한 에코는 네가 처음이야. 약간 이런 류의 칭찬할 수도 있다. 전령이나 빨리 먹지. 우리 엄마가 뭐든 천천히 먹으라고 했거든요. 워윅탑에 세 번 올 동안 네 뭐 한 거 있음? 어! 오케이!
조심해. 가자. 파생. 아. 아. 어 공을 어 나 2도 있었는데 일부러 아꼈는디. 가자 가자. 가라! 제발 굳어라! 석고 마냥! 아 까비! 가자 로켓 벨트가 나왔고. 아 저기 전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다 되었습니다. 토 나오네. 아 이런 세상에 다들 토 나온다고. 해병대인 척하자. 해병대 1132기 토 나오면 삼킨다는 해병대 정신으로 이깁시다. 200원. 좀 다들 평균 정도로 컸어요. 바텀이 좀 말리긴 했는데 어차피 직스랑 제라스는 뒤에서 후방에서 APD를 넣어준 역할이기 때문에 잘 못 커도 데미지 딜링이 어느 정도 돼. 백정년이 CS 이런 백정. 내가 백정이 아니고 백점이라는 걸 보여주마 이 자식. 오케이. 자 일단 이걸로 만족하자. 아이고. 어 뭐야? 편집자님 편집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집하면 감쪽 같아. 뭐야?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이해하시지만 이제 유튜브 분들은 실시간 소통이 아니기 때문에 답답해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편집하면 감쪽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아어 잭스가 오른 백도어 오른쪽 왼쪽. 저희가 적들보다 2차 타워 먼저 밀었네요. 이 게임 타워 미는 게임이니 해볼만합니다. 잡아보시지. 조심해. 헤이! 제압되었습니다. 킬트 오버에 전율이 갑니다. 아! 와! 공을 못 누르겠네. 아! 아, 공을 누르는 타이밍에 딱 죽어버렸네. 생각해내. 생각해내. 이 판을 타개할 수 있는 타개책을 생각해내. 해물 빠져. 너 경험 많잖아. 넌 10년간 롤을 해왔잖아. 너는 많은 데이터를 쌓았잖아. 이런 판복 한 번쯤은 역전해 봤잖아. 그때 그 데이터를 생각해내. 그때 그 데이터를. 잡아 보시지. 아, 접어. 아, 접어. 에코 접어. 전자도 안 쓰고 공도 안 쓸 거면 접어. 자식아. 에코 무슨 연령 제한 있나? 34살은 하면 안 되나? 아니 왜 궁이 안 써지는 거야? 반속이 왜 안 되는 거야? 아, 더 먼저 써야겠다. 내 생각보다 내가 34살 3.4초를 먼저 써야겠다. 우리의 잭스는 또다시 타워를 밀고 2차 타워 미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간다 간다. 일이 없을까? 자운이 미래다. 다시 조심해. 오이 잡아 잡아 이거 잡아. 간다. 오이 잡아 보시. 케. 빠생. 아 아 까비. 아 보호막 안 얻고 가네. 리얼 에코 내가 좀 알려주되나? 오키 나 에코 많이 안 해봄. 내가 그럼 직스 알려줄게. 나 직스는 모스트임. 직스 팁 주자면 이번 판 만나라. 직스는 어 뭐야? 여보세요? 오빠. 어. 오빠 누구네? 오빠 지금 에코 중인데? 어? 잠깐만 루시안 킬하고 멋지게 다시 받을게. 잠깐만. 롤 중인데 여자친구한테 전화 온 경우 전화를 받은 뒤 상당히 난감하죠. 지태야. 그런데 오빠 일 중인데 전화했네. 너무 기쁜데 왜 전화했니? 아 나는 사실은 퇴근하지 못했어. 나 조금 취했어. 아 그랬어? 그랬구나. 취했구나. 아 우리 시청자들도 지금 아 잠깐만 안타! 좋냐! 좋냐 공격기! 어! 잘돼 잘돼! 이상하게 은채랑 통하면서 하니까 잘돼! 행운의 여신!
행운의 여신 나에서 개구! 은채야, 이 승리를 너한테 바친다. 이겼어? 아니? 빠진! 루시안 잡았어! 잭스한테 욕먹고 있어! 길따라고 있다고! 시안 너보다 은채가 더 지금 오빠가 지금 더 정신없는 상태야? 오빠 지금 일 중인데 회사에서 지금 전화 받은 거 똑같은데 부장님, 과장님, 사장님이 지금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자네 전화 언제 끝나? 나만 쳐다... 오빠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빠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건데 시끄러우면 더 열심히 하고 있는 건데 열정적으로 오빠 가야 하고 있는데 잭스가 지금 내 탓하고 있는데 역겹다는데 지금 은채야 오빠 근데 진짜 가야 되는데 은채야 주사가 롤 방해하기야? 아주 귀여운 주사를 가졌구나. 아니 오빠가 나보고 끊으라고 하면 되는데 시끄럽게 그러잖아. 아 그랬어? 아 그러면 오빠 일하고 이따가 전화할게 은채야. 은채야 지금 워밍 스톱 맞았다. 잠깐만 이따 봐 은채야. 빠생 조심해 간다. 어 은채야 조심히 들어가. 어 나도 조심히 안타 할게 빠생. 될 때까지 한다. 어 개 잘 봐. 가자. 이거 누구야? 개 규칙은 깨지라고 있는 법. 또 던질 때 빠생. 오케이 자. 가보자. 절대 돌아보지 마. 간다. 잡아 보시지. 적을 처치했습니다. 악인을 당했습니다. 아! 궁극기 탔는데 아! 까비! 아! 행운의 여신이 가버리니까 아! 한타를 졌다. 이런 세상에 그녀는 정말 행운의 여신인가? 허허. 어 잭스 씨. 아니 잭스 씨 한타 같이 하지. 은채야. 은채야. 행운의 여신 다시 왔다. 은채야 제발 방송 모니터링 좀 그만해. 주사가 왜 방송 모니터링이야 대체? 행운의 여신 다시 왔다. 어? 내가 이기게 해줄게 어때? 오빠 아니 내가 가니까 졌다며. 그래서 다시 전화한 거야. 아 기분만큼은 이겼다. 나이스. 나도 어쩔 수 없이 다시 전화한 거야. 오빠가 지니까 이기라고. 아 그랬어? 어떻게 생각해? 어 진짜 옳은 선택이라고 생각해. 정말 오늘 전화해줘서 고마웠다. 아 그럼 끊지 마라. 집에 들어갈 때까지 집 앞이야. 집 앞이야 지금? 은재야. 아니 이제 오빠 지금 직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니 행운의 여신. 아 이런 술 취한 애송이가. 오빠 도와주러 온 거지. 아 도와주러 온 거야? 그래도 대한민국에서 사리 분별 못하는 사람 중엔 네가 제일 귀여워. 나 요비야 칭찬이야. 진짜 칭찬이지. 귀엽다. 마지막 말만 보면 마지막에 주어야 항상. 알겠어? 아니 너 진짜 나쁘게 말하지 마. 어 나 23,332딜러거든? 어 23,332딜 화이팅. 아 진짜 많이 화이팅했지. 그래도 미드라이너보다 딜 진짜 많이 넣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화이팅. 미드라이너가 진짜 중요한 거야. 은채 화장으로 따지면 아이라이너 같은 거. 아이라이너 그거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화장할 때 안 그려야 돼. 안 그려야 돼? 할머니 더 예쁘다 하면. 아니야. 아 그거 저 우리 둘만의 비밀이었는데. 일단 근데 은채야 너 집에 안전하게 도착했니? 아니 아직 가고 있어. 제발 좀 기다려. 어 알겠어. 아니 나만 기다리는 게 아니고 우리 저 다 같이 기다려주고 계셔. 고맙다고 한 말씀 드려. 감사합니다. 333분 어 근데 은채는 진짜 용기 있는 아이구나. 일하고 있는데 전화할 수 있는 용기를 가졌구나.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아이쿠 오빠 잘못 전화했네 이것도 아니고 이렇게 전화해가지고 10분 동안 10분 아니 왜냐면 나 좀 취해서 용기가 났구나. 어떻게 생각해? 술이 취해서 용기가 났구나 그랬어. 어 용기를 잘 냈다고 생각해. 그때 편의점 왔어. 어? 어 또 편의점을 들렸어? 응. 그럼 집에 가는 길이 조금 길어졌구나. 오빠가 방금 정글러였거든?
정글러 입장에서 봤을 때 동선이 조금 그렇네. 지금 다들 웃으면서 기다리시고 계셔. 아니 그런데 이거 사고 집에 들어가는 것까지 3분 걸려. 어 그러면 한번 기다려볼까? A few moments later. 어 도착했니? 이제 2분. 아 2분 남았어? 아니 그런데 이렇게 다 같이 기다리시는 거면 내가 미안하니까 끊어. 그치만 2분 남았어. 어 다들 기다리시면 끊어야 되는데 그치만 2분 남았구나. 그런데 내가 민폐야? 아니야. 너는 저 민폐인데 되게 분위기를 캐리하고 있으니까 약간 민폐이커. 민폐이커야. 그거는 어, 나도 지금 큐 잡혔어. 우리 진짜 잘 맞는다. 그치? 운명이다. 어, 진짜 운명이다. 그치? 데스티니. 우리 운명 그 자체야. 아, 그럼 오빠도 이만 저 게임으로 들어가 볼게. 어 안녕. 안녕. 어 아까 말씀드렸죠. 롤 하다 여자친구한테 전화 왔을 때 전화를 받았다. 그때 대처법 딱히 없습니다. 여자친구가 만족할 때까지 전화하는 방법뿐. 화이팅. 오케이.